19 감염 위험 20대가 가장 취약. 1일까지 기준으로 총 확진자를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가 2,12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비실주 전체 인구에서 20대 인구가 13%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20대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됐다는 의미입니다. 10세 이하는 30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0대도 6%의 감염 비율로 전체 인구의 10%에 비해 낮았습니다. 30대는 20대에 이어 1,892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21%를 차지해 전체 인구 중 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도 14% 감염 비중으로 인구의 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50대 이후는 오히려 인구 비중에 비해 감염 비율이 낮았는데, 90대 이상만 인구 비중 1%에 비해 감염 비중이 2%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235명을 연령별로 보면 8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90대 이상이 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70대가 41명, 60대가 22명, 50대가 0명이었고, 40대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7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사망 비율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을 한 환자 수는 총 777명이었는데 70대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10명, 80대가 120명, 50대가 112명이었으며 90대는 10명이었습니다. 10세 미만도 5명, 10대는 2명, 20대는 24명, 30대는 64명, 그리고 40대는 70명이나 입원을 했었습니다. 집중치료실, ICU, 입원자도 총 252명이어서 사망자 235명과 17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ICU 입원자를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망자 41명에 비해 33명이 많아 ICU 치료 후 회복을 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60대도 59명 ICU 치료에 22명 사망으로, 50대는 45명 치료에 6명 사망, 40대는 26명 치료에 4명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80대는 20명 치료에 95명 사망으로 집중치료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90대 이상도 5명 치료에 67명으로 결국 고령자는 집중치료도 전에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